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온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이상구는 구원하자. 누구누구는 구원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다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께서는, 또,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조건적 사랑이에요.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너는 잘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누구에게? 만민에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자, 모든 죄인. 그런데 엉뚱해, 택한 자란 말이 툭 튀어나와. 그건 뭐 몇 번 나오는 말이, 몇 번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성경은 아차 잘못 보면 성경 자체가 자가당착적인 그런 면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누구에게? 만민이에요. 만민 그러면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한다. 그 택한 자만 구원한다. 는 그, 그 말과 반대말이 만민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만민 구원론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생명을 친히 주시는 자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자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섬김을 섬겨주는 분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어디가 사고 있냐 하면은 아테네가 사고 있습니다. 아테네까지 갔어요. 멀리도 갔죠. 그 당시 비행기도 없는데, 예. KTX도 없는데, 세상에 아테네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쁘게 어떻게 해요? 멀리 돌아댕긴다 그랬어요. 저도 엄청 돌아댕겼어요. 호주로, 뉴질랜드로, 아프리카로, 예, 참 많이 댕겼어요. 바쁘게 바쁘게 매주 다른 곳에 얼마 댕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친히 주시는 자다.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대상은 누구요? 만민이요. 그런데 왜 성경 보면 택한 자라는 말이 나올까? 이래서 그 성경에 그 택한 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하면 성경 말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집니다. 정념이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성경에 택한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택한 자라는 말은 우리는 자꾸 이 우리들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런 우리들 이 테두리 안에서 자꾸 그 택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이 택한 자라는 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를 잘 알아야만 하나님이 왜 어떤 곳에는 만민이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곳에는 택한 자라 그랬고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경 전체에 없는 말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12장 보시면 하늘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일까? 미가엘, 영어로는 마이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구에서는. 그래서 미국 가면 마이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이클은 뭐를 대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 중에서도 아주 용맹한 천사. 미가엘과 그리고 또 이 미가엘이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이다. 그런 학자들에서 하여튼 막 그런 세부적인 거는 놔놓고 지금 전쟁이 있으니까 누구 편이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편, 하나님 편과 그의 천사들, 사자들이 누구로 더불어? 영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아하. 하나님 편과 영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사단의 편이 나누어져 버렸다. 그래서 무슨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이란 것은 무엇의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념의 논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뭐 총 들고 싸우지만은 그 본래 전쟁의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이념 전쟁입니다. 이념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그 이념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배웠어요.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다. 이 사단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은혜라. 사랑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근본적 가르침의 중심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옳은 것은 섬김을 상대방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옳지 않다. 의의가 아니다. 옳은 것은 뭐냐?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하더라도 내가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바르게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참 뭐예요? 힘듭니다. 아, 그러면 맨날 우리는 섬기다 볼일 다 보게. 이래서 섬긴다는 것을 피조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천사들 중에 최고니까, 그 사단의 이름이 루스벨, 영어로는 루시퍼라는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우리 인간에게 반사해주는 그런 존재다. 천사장이라고. 천사장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평생 자기들은 인간을 뭐예요? 예, 인간은 천사들보다 한 차원 낮기 때문에 맨날 아이고 뭐 하나님만 섬기면 됐지 저 수많은 인간들을 천사들이 뭐예요? 섬긴다는 것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그래야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느냐. 하나님식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죄가 많아도 더 은혜를 더하고 원수가 돼버려도 계속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는 피조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나.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제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인 무조건적 사랑을 피조물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념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다른 설명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설명은 뭐냐고 하면, 이제, 루스벨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설명은 제 성질로는, 더러운 성질로는, 까다로운 성질로는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아니 자기가 교만이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낫다라는 어떤 것을 루스벨이 가지고 있어야, 야,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게 있어야 그 교만의 원인이 있다고요. 내가 천사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보면 점점 뭐예요? 자기 생각이 하는 생각보다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이란 결과지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교만해질 때는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뭐예요? 어떤 이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자꾸 그 결과로만 따지지 말. 결과는 우리가 팩트라 그럽니다. 그렇죠?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의미를 캘 수는 없어. 그 사실이라는 그 팩트.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 루스벨이 대적자, 사단이 된 이유에는 거기에 교만이 있는데, 교만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 무조건적 사랑, 피조물을 섬기는 정신.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계속 섬기면 피조물들은, 특히 인간 차원에서는 천사들 차원보다 좀 낫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근데 무조건 사랑한다? 그리고 무조건 섬긴다? 그러면 결국, 결과는 뭐가 되겠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이야. 응? 자,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우기면 그거 팩트야 아니요? 팩트야. 그 사실이야.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 그게 왜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사냐? 뭐 먹고 자고 싸고. 맨날 일하고 늙어가다가 병들면 죽는 것이 인생이지. 팩트야.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아름답답니다. 이성적 차원에서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감동 없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는데 뭐. 틀림없는데 뭐. 근데 그게 가슴에 탁 젖어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팩트, 사실 이후에 있는 어떤 추상적 진실을 발견해야 돼. 와,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지가 신앙의 경지예요. 신앙을 말로 표현하는 차원에서만은 이거는 나한테 감동이 없는 걸 뭐.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팩트 차원을 지나서
그보다 더 높은 자.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볼 때, 신학을 연구하는 박사 교수님들이 자꾸 뭐예요? 팩트 차원에서 그거 가지고 막 파고들어 봐도 행복해요, 안 해요? 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논쟁만 생산이 되는 거지, 행복이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새 밑에 폭포의 진실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실을 본 사람들, 그거! 내가 분명하게 설명할게. 방어에서 물 떨어지는 거야. 그 높이는 975m.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기만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차이가 그거야. 사단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팩트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뭐예요? 아, 진, 선, 미, 사랑,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 그때 우리의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 속에서 치유가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무엇의 의학이에요? 지식의 의학, 팩트의 의학이에요. 그건 유전자 차원까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냥 칼 차원이야. 그리고 화학 차원이야. 물질적 차원. 그래서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란 결국은 전쟁이 모든 전쟁이 시작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이념의 차이 때문에 시작합니다. 생각이 같으면 전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방법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이 우주 정부는 우주 체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거를 설명해 줄 뭐예요? 길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사단은 팩트, 지식, 이론 속에서는 그 논리가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해요. 그러나 그 요세미테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고 그 높이는 975m다. 그것이 여름에는 물이 없어진다. 물이 제일 많을 때는 5월달이다. 왜? 눈이 쌓였다가 녹는 데다. 아무리 이거를 설명해봐야 뭐는 없어요. 감동. 그래서 그 박사학위 받아봐야 감동 없어요. 박사라는 명예만 땄지. 뭐. 그러나, 여러분, 7살짜리 혹은 12살짜리 소녀가 가서, 엄마!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것을 성경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12살짜리 소녀가 진짜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야. 요세미테 폭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느냐. 아를 느끼는 것.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루스벨의 주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거는 결코 합리적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우주 통치 체계 자체를 뭐예요? 와해시키는 통제 불능 상태로 몰고 가는, 이거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체계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3분의 1 대단한 수입니다. 그렇죠? 3분의 1이 루스벨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게 하늘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기 보면 그 꼬리가 누구의 꼬리가? 용의 꼬리.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게 천사의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자, 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래서 전쟁을 했으나 용의 편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이 없어진지라. 자, 이제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부부도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예, 별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거가 일어난 상태야. 그러면 루스벨과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별거 할 곳을, 별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합칠 것이냐? 영원히 분리될 것이냐?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루스벨이 있을 곳을, 그 하나님을 반대한 그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을 별거 시킬 곳을 누가 마련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런 분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사라져버려. 그럼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일단 별거 하자, 그럼. 그래서 별거 하는 동안에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별거 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 생각이 옳은지, 너희들의 그 조건적 사고방식이 옳은지, 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옳은지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참 하나님은 참 자기를 반역하는 그 루스벨도 사랑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루스벨의 일파들이 역시 하나님이 옳구나, 자기들 생각이 틀렸구나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고통인 게 왜 이 우주에 고통이란 게 생겼는지, 그래서 고통의 신비라는 말까지 있어. 왜? 고통이 왜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왜 고통이 존재하기
시작했는지가 바로 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별거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별거 하는 동안에 뭐 해야 되겠다? 실험을 해야 돼. 어느 편이 옳은가?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어. 이 우주에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없는 것이 맞아요. 왜 고통이 있어야 돼? 그렇죠? 왜 암이 있어야 돼, 세상에? 응. 왜 사람이 암에 걸려야 돼? 암에 걸리면 아파, 안 아파? 어. 네. 잘 알지? 그렇죠? 아프, 덧정 없죠? 왜 그래야 돼? 이거는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없어야 될 것이 왜 있게 됐냐? 이것이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루스벨의 이념이 옳은가? 그 예를 들어서 칼 마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옳으냐? 자본주의 이론이 옳으냐를 실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실험을 어디서 해서? 큐바에서도 하고, 러시아에서도 하고, 북한에서도 한 결과 뭐예요? 꽝이다! 라는 게 밝혀졌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옳다고 너희는 뭐요? 틀렸다. 너희는 죽어.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지.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주면 뭐요? 죽여버리면 그 자체가 조건적이지. 그 자체가 바로 누구의 사상과 같은 사상이요? 사단의 사상과 같은 사상.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단과 정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북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로, 자, 이거 보시면, 큰 용이, 사단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이 뱀이 어디에 나타난 놈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성공적으로 기만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이제 그때 무슨 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별거 공간, 그래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별거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 지구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로, 무슨 역할을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실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로서 지금 실험 대상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그 땅, 여기서는 그냥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은 아직도 뭐예요? 형체가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이 공간의 표면에는 뭐가 있어요? 야, 물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물에서 내려온 거야. 아시겠죠? 자, 자, 땅은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하며 어두움이 흑암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잘 표현한 성경은 이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안은 뭐예요? 이 공간 내부는? 예? 어둠. 공허. 그렇죠? 저는 성경 공부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딱 걸려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안에 뭐가 있다고? 어둠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바로 시작하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면, 아, 이래서 어두운 곳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왜? 누구를 보낸 곳이야? 에, 사단을, 사단과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을, 사단의 천사들, 우리가 악령들이라 그러죠. 사단의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진리요, 빛이야. 그래서 온 우주는 그 당시에 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 공간을 정하사, 그 하나님의 빛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죠. 그 어둠의 실체들을 여기에다가 격리시켰다, 이 말입니다. 시키니까 이 격리된 공간은 뭐예요? 어두울 수밖에 없지. 그리고 공허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여러분, 조건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허무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섬기기를 내가 바라도 상대방이 내가 만족할 만큼 섬기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짜증나. 왜 좀 마음에 들게 섬겨주질 않아? 네? 그 여자들 중에 미인들이 그래요. 미인들은 어릴 때부터 막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뭐 갖다 주고 막 자진해서 섬기려고 그러잖아. 이쁜 애들. 응?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예요? 이쁨이 자꾸 퇴색이 되면 안 섬겨.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공허합니다. 공허라는 것은 사랑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 어두움에는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조건적 사랑은
섬겨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갑질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질하는 유명한 분들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뭐 검찰에 불려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공허하겠어. 이제는 아무도 갑질할 대상도 없고. 그 조건적 사랑으로 살고 있으면 이건 그 결말은 공허로서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단이 와 있는 곳이야.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야. 자, 쟤네들만 저기 있으면 아무 결말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말을 내려면 실험이 필요하고 실험을 하려면 실험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창조해요? 지구를 창조한 겁니다. 지구를 창조하고 실험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통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고통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념의 차이. 그 사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기 전에는 고통은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에 젖어서 서로가 서로를 모여 섬기면서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고통이란 건 없었어. 근데 사단의 그 조건적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충돌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통이죠. 자, 조건적 사랑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주장이 고통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 잊어버렸어, 벌써? 자,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것은 우리가 조건적 사단은 이거를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지만은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왜? 자기중심적 사랑이라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며 동시에 뭐예요? 욕심이야. 네. 여기서 고통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이 없으면 고통이 시작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기심, 네. 욕심. 네. 결국 이것은 자기,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야. 상대방보다 누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그러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벌 줘. 벌 주는 게 오게. 혼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체계가 선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자연히 형벌이 있고, 형벌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벌써 고통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형벌이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 두려움이라는 고통이 생겨.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의 결과. 여러분, 이거를 줄줄 외워야 돼. 위선이 생기죠, 위선. 왜? 하기 싫어도 뭐예요? 하고 싶은 척. 안 착해도 뭐요? 착한 척. 왜? 형벌을 피해야 되니까.
위선. 자, 이제 남보다 더 뭐예요? 잘해야 돼. 왜? 그래야 상을 많이 주니까. 잘 못하면 지면 뭐예요? 벌받아, 형벌받아. 그러니까 이제 위선자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경쟁이 탄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그래서 경쟁이 있으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자는 무엇에, 무슨 고통을 받아야 돼? 굴욕감, 패배감, 열등감. 크, 이런 이제 복잡한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등감, 패배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승자들은 보면 뭐예요? 승자들은 무슨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교만. 교만. 멸시. 빙신 같은 놈. 우리 정도는 돼야지. 예. 네.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갈 때,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는 사람은 6명밖에 없었어. 이 사람을 포함했어. 온 부산 시민이 이상구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대학 떨어진 놈들, 야, 인마, 어떻게 부산 대학을 가냐? 이게 이제 소위 인류병이란 거 아니오? 그러면 이제 연세대학부터 딱 사타가 서울대학 붙은 놈을 만나면 고통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 뭐요? 이겁니다. 사단의 생각이야. 사단이 온 우주의 우주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고안해낸 이 생각이 옳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요? 고통이 생겼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을 보면 어떤 학문보다도 우수해요. 그냥 그 중요한 진리를 그냥 쉽게 얘기해버려요.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뭐예요? 떠남으로 이 재앙과 고통을 자취한 것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 이게 바로 생명 원칙이야. 이 생명 원칙을 떠나면 결국 사망이 돼. 그 사망이 고통이지. 사망이 고통의 본질이야. 자, 승자가 되면 교만. 그리고 패자를 향하여 뭐예요? 멸시. 멸시의 결과는 뭐예요? 네? 멸시의 결과는, 멸시 당하는 놈들은 뭐예요? 네, 분노, 증오. 네. 자, 교만한 이 승자들은 평화로울까 불안할까? 불안해. 어느 놈이 또 자기를 꺾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 이래서 질까봐, 공포심. 이래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게, 이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이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가지 각색의 고통을 받고 살아.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우리가 어쩌냐까지 한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뭐가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아프다 이 말이야. 아기를 왜? 그럼 하나님이 아프게 했다 이렇게들 또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프게 했냐?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거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건 근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살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꺼져. 꺼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대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변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자식들이 너뭐 먹지 말란 거 먹었으니까 아기 낳을 때 혼나게 해버릴 거야. 그거는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네가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난 것이 악한 겁니다. 뭐를 떠난 것이 악한 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거다.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악입니다. 그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예, 이 전체가 악이야. 악이요, 고통이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뭐예요? 사망이요. 이 속에서 사니까 죽는 거야. 죽는 게 정상이죠. 사망이요. 이거를 통틀어서 뭐예요? 죄라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죄의 뿌리는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의 생각은 조건적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이 고통에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을 그 모든 고통을 모든 인간의 만민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대신 고통의 빚을 갚아줬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놀라운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뭐예요? 고통을 격감시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죽지만 그 죽는 것은 더 이상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게 되어 있고, 부활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없는 본질적인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막 혼동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야 돼요. 잡으면, 특히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은 환자야. 현대의학, 지식의 의학, 팩트의 의학으로는 해결 못해.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었어요? 죄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허감과 공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수면에 어떻게 하고 있더라? 운행하고 있더라. 이 운행한다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 자기를 배반한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을 별거 시켜놓고 하나님이 떠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그 얘들이라도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금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지금 죄의 세상이었는데, 결국 하나님, 이제 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만 있으면 안 돼. 사단만 있으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자, 하나님이 운행, 떠나지 못하시고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은 뭐예요? 이 사망으로 꽉 찬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곳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 실험에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입니다. 네. 이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죄의 삶의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이야. 그렇죠. 죽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영생 생명이라.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야. 이거를 결판 짓기 위해서 지금 그 실험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맞아, 이거 뉴스타트 맞아요. 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계속 이 지구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들 예수가 어느 땐가는 온다. 어느 땐가는 온다. 그 때를 결정해 준 것이 바로,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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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선지자들마다 계속 그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다니엘 때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려주는, 그것이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23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뭐예요?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택합니다. 지금 이 스토리를 알아야만 택함의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왜? 자기가 창조한 천사들이 자기를 떠나서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험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실험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야. 실험 없이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루스벨과 그 천사들을 깡그리 죽여버리면 돼. 그러나 그게 해결이요? 아니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암 환자를 수술해서 하고 다 나았다는 거하고 똑같아.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또 재발하게 돼 있다고. 자, 재발 안 하면 왜 재발 안 할까요? 와, 우리 하나님. 자기 견해 뭐예요? 반대 의견을 내면 그냥 죽여버리더라. 그럼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지구, 이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인간이 살고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발견돼서 과학자들이,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뭐라 불렀다? 슈퍼 어스라고 부릅니다. 슈퍼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게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는 그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다 슈퍼 지구의 손. 소위 우주 장자총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장자는 아담인데 아담은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단이 간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슈퍼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차출해서 지구로 데려올 수도 있어 없어? 응? 아니, 그건 못하지. 왜? 그건 이미 그 슈퍼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쪽에 붙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나 이 슈퍼지구에 살고 있는 이 소위 우주거민들은 아직도 확신이 있어 없어? 없죠. 야, 사단이 맞나? 하나님 맞나?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그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통일되어 있지를 못한 이 어느 쪽이 옳으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주의 이념의 뭐예요? 통일입니다. 통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 걸린 김에 놀란 걸 다 배워.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란 것은 하나님 편,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단 편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통일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인간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선택받은 자들이요. 지구상에. 뭐가 되도록? 실험 대상이 되도록. 아, 고통을 받을 대상이야. 아시겠죠?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 어딨어? 그렇죠? 우리는 하도 이 세상에 고통이 많으니까, 뭐, 봄철 알러지로 채책이 좀 하는 거는 고통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나 그게요. 제가 그 기관지 천식으로, 축농증으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기관지 천식, 막, 이 고통을 하도 겪어내니까. 제가 봄마다 아직도 그 알레르기 끼가 있어서 알레르기성 비염, 재채기 하고, 제가 가끔 재채기 하잖아요. 그렇죠. 올 봄은 굉장히 우수해요, 제가. 하나님이 이상구를 볼 때는 재채기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 아! 하실 텐데, 이상구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그 우리는 이 고통에 단련이 돼가지고, 예. 하나님이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상구가 당하고 있어도, 이상구는, 이러고 있다. 이래가지고 나온 사상이 뭐예요? 지옥 사상이요. 여기는 편해. 이 세상은 너무 편해.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데가 있어야 돼. 나쁜 놈들이 가야 될 곳.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노말이다, 정상이다 라는 사상을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교황께서, 교황이 그런 지옥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교황이 상당히 뭐예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주 옛날부터 친하던 그 로마의 그 유명한 신문사, 그 신문사를 이제 신문사 오너하고 지금 몇 번째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다음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아 그런 지옥 그런 지옥 없어.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대표가 뭐예요? 그것은 그 들은 사람이 잘못 들었다. 그리고 뭐 말했어요? 아마 교황은 혼자서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그래도 지옥은 없어. 그랬을까요? 갈릴레오가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듯이. 예. 그래서 이 교황이라는 공식적 입장이 되면 개인적 의견을, 예, 내놓기 힘들어. 큰 문제거든요. 지옥이 보다. 왜? 지금 천주교회 나, 개신교나 다 지옥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지옥이 기여하고 있다고요.
지옥이 없으면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 댕기면 지옥으로 갈 테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간다. 이런 사람들이 50% 이상은 충분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75%. 그러면 이 교단 자체가 무너져. 교황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교황은 자꾸 뭐예요? 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잠깐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지옥이야.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죄 지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사라지게, 성경 말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될 텐데. 이거를 죄 지으면 말이야. 이거는 아니거든. 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지옥은 어디예요? 여기야. 왜 지옥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예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 여기가 땅이고, 땅 짓자고, 그렇죠? 옥은 왜 옥이요? 사단과 그 추종자들 가둬둔 곳이야. 그치, 옥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곳, 진리가 없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아시겠죠? 그 지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 이게 너무, 그거는 곤란한 얘기야. 아시겠다. 이 지옥, 이 고통. 봄철이 돼도 차차기 없는 곳.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재채기 가지고 뭘 지금 난 암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상구하고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서 실험 대상이 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엄숙한 택하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냥 믿음만 주면 너희들은 구원이다 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지구상에 태어나도록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건 우리의 의지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의 의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 선택해서 이렇게 살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 한번 대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지. 너무너무 미안하지. 그러니 뭐예요? 너희가 뭐 내가 너희한테 요구할 것은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거는 나 책임이야.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는 건 내 책임이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는 뭐예요? 구원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느 죄라? 세상 죄를. 세상 만민의 죄. 택하신 사람의 죄만요? 아니에요. 택하심이란 것은 우주적인 개념이지. 이 죄의 지구 안에서의, 이 테두리 안에서의 택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택하심, 이 지구상 안에서 택하심으로 착각하면
누구는 구원받도록 선택이 돼 있고 누구는 뭐요? 지옥 가도록 결정이 돼 있다. 와, 이거는 저는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 그거는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한 달 전에 여기 오신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선택 안 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선택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거는 오케이. 자기는 천국 가도록 선택해 주신 것은 뭐예요? 감사.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그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고통받는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선택받아서 태어난 인간을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왜?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는 이 일이 안 되잖아. 우리가 있어야 우주 통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역자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실 뿐이고, 주실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우하늘나라에 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뭔지 아세요?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고생한 보람 있을 테니까, 여러분, 암 걸렸다고 너무 억울해 하시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는 약간 김새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을 보면 제가 부럽다고. 여러분은 제가 받은 고통보다 뭐예요? 더 고통을 아시는 분이야.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다 그래도, 아무리 뭐 수박의 사이즈가 어떻고, 겉은 녹색에다가 그게 까만 줄이 있고, 깨면 빨가, 색깔이 빨갛고, 먹으면 단맛이 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먹어본 놈한테는 못당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구라를 쳐봐도, 직접 당하신 여러분보다는 제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뭐요?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나라에서 각기 슈퍼지구에서 강사로 여러분이 초청을 받을 거예요. 전도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나 체험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 그 항암 치료 수술 그러다가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절망 상태에 들어갔는데 누가 뉴스타트를 가보라 그래서. 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유전,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시고, 와,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뭐요? 팍 받아들 때 암이 싹 났더라! 그러면 슈퍼지구 거민들이 박수 보낼까, 보낼까?
여러분한테 박수 보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그때 이상구는 할 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슈퍼지구 거민들이 뭐라 할까요? 뭐, 암에도 안 걸려보고 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김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암 걸린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세요. 이,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살 거예요, 솔직히. 영원한 그 우주.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 우주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때 되면 저는 그냥 이제 뭐 은퇴해야죠. 그렇죠. 이상구의 필요성은 별로 뭐예요? 여러분보다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어떻게 해요? 이 지구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이 생각의 범위를 우주적으로 넓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